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날도 까치 포획 까치 한정까지 위해서 나가서 다른 날과 같이 이렇게 활동을 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짐승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기가 장소가 어디냐면은 금강변에 공주 박물관이거든요. 박물관 근처를 지나다가 이렇게 봤는데 한번 잘 보시면은. 특이하게 생겼죠. 보면은 호랑지가 또 없어요. 이거 이상하다. 이게 뭐지 하면서 제가 일단 이제 총에 장착된 카메라로 이거를 이제 촬영을 했거든요. 촬영을 하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짐승인지 하고 제가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고 주변에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주변 분들은 뭐라 해야 되나? 돌연변이? 알비노 뽕인가? 뭐 그런 거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참 일단은 제가 야, 희한하게 생겼다 해서 카메라로 찍어놓고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이거 찍어놓고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보시면 이제 꽁은 이렇게 생겼죠.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꽁이거든요. 꽁 보면은 이거 빨간 볕 보이시죠? 목에 하얀 새가 있고 요게 이제 우리나라 꽁의 특징인데 요게 이제 일주일 후에 이 뉴스에 나온 거예요. 이 중앙일보 뉴스에 충남 공주 금강변에서 길조 흰꽁 발견해가지고 여기 보면 멜라닌 색소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알비노는 유전자 탓. 그러니까 유전자 변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또 이제 댓글도 재밌어서 제가 올려놨는데 미통 없어지려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제가 희귀한 짐승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냥 제가 좀 많이 떨리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경사진에서 찍다 보니까 막 많이 떨리더라고요. 고라니가 숲 속에 숨어 있는 모습을 촬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고라니나 꿩 같은 건 쓰지 않고 이건 한번 이 숨은 그림 찾기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제가 이거 슬로우 모션으로 했는데 이것도 지금 고라니가 지금 숲 속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잘 보시면은 뭐가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아, 저기 보이시죠? 지금? 네. 제가 이것도 촬영을 했고. 저는 이제 꿩하고 고라니는 포획허가가 안 나와 있어서 잡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촬영만 해요. 촬영을 해서 이렇게 카메라에 담아놓는데 참 이쁘죠? 참. 까치 포획하러 다니다 보면, 제가 그거는 참 애들, 그거 찍어놨어야 되는데, 그거 제가 못 찍었는데, 이게 보시면, 꽁은 반드시 한 마리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꼭 보면, 그 주변에 꼭 가졌어요. 제가 뭐도 찍었었냐면, 그거는 제가 찍지를 못했어요. 뭐냐면, 칠면조, 야생 칠면조. 지금, 우리나라에는 야생친원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있어요. 제가 실제 봤거든요. 근데 그걸 그때 카메라를 안 갖고 가는 바람에 못 찍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도 여기 숙공 한 마리가 이제 장기가 먹이질 하는데 그 뒤에 잘 보면 보이시죠? 움직이는 거. 여기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꿩은 한 마리가 따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꿩은 이제 이한 마리가 있으면 주변에 보면 이렇게 장기도 막 숨어 있고, 이거 보세요. 잘안 보이죠? 이런 거 눈에. 이렇게 이제 꼭 같이 다니거든요. 요거는 흰뺨 검둥오리. 요게 원래는 철새인데, 요게 이제 토착화된 오리예요. 그래서 참 맛있어요. 이거 맛있고. 괜찮은데? 근데 요거 수렴면에 꼭, 요거는 이제 저기죠. 원한. 요거는 쓰면 안 돼요. 수렴면허 시험에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또 나오네요.
힘비한 범등으로. 아이고, 여기 이제. 요새는 뭔지 모르겠네요. 제가 색깔이 좀 희한해서 그냥 일단 찍어봤는데, 잠기 또 나타났네. 예. 제가 지금 이거 18배율 줌으로 당겨서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먼 거리에요, 지금. 요 정도 거리에서 쓰려면은 아마 꼭 머리에 쏴야, 가슴에 들어갈 거라고. 좀 먼 거리죠. 참 이렇게 나가보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 이 자연 환경이 참 좋아요. 야생동물도 많고. 꽁이 숨어있는 거 보세요. 있는 거. 참 진짜 찾기 어렵죠? 아주 그냥 이게 숨기에 고수요, 고수. 꽁. 이건 좀 근접해서 찍은 거. 다 숨어있죠, 지금. 뭔가. 꽁도 이상하다. 주변에 뭔가 낌새가 있는데 하면서 지금 도망가려고 드리번드리번 하는 모습이거든요.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